내가 지금 흐르는 구름과 스치는 바람 속에서 여름 오후를 즐길 수 있는 것은 광복 후 이 나라가 주로 피던 붉은 깃발 혼돈 속에서 자유와 민주로 오로리 엮어 만든 태극기 때문이다. 6.25 남침 시 유엔을 움직이고 메가도를 감동시키며 이 땅을 지킨 그때의 피와 눈물 때문이다. 붉은 깃발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 아니다. 새들도 날개 젖히며 환희의 춤을 추던 날 대한민국 초속을 다지던 운항은 소란스레 휘두르던 붉은 깃발을 몰아내고 자유와 민주로 고물인 태극기를 이 땅에 세웠다. 가난이 떠서까지 스미던 때 줄인배에 움켜쥐고 실시한 의무교육은 높은 문맹률 단숨에 날리고 토지개혁에 이은 자유시장경제체제야말로 잘 살아보자며 고속도로 깔던 힘의 원천. 진보와 공산주의도 구분 못하는 진보란 가면을 쓴 공산주의자들이 마음껏 설치는 넘치고 넘친 자유가 오히려 불안한 오늘 6.25가 통일전쟁이라 우기는 그들의 말처럼 만일에 만에 하나라도 이 나라가 붉게 물들었다면 우리들의 손자, 우리들의 손녀들이 이처럼 밝고 희망찬 웃음을 보낼 수 있었을까?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다는 로버트 올리버의 말을 생각하며 나는 지금 자유롭고 풍요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이제